여권의 경찰국 신설 시행령과 검수 원복 시행령에 맞서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시행령 통제법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행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국회가 그 시행령을 다시 수정하거나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시행령까지 국회 다수당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헌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철원의 소속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장경태 의원이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하는 시행령 통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하거나 아예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독재적 역사의 회기를 막기 위해 꼼수 시행령을 통제하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지난 6월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시행령 수정 요구 법안보다 국회 통제를 한층 강화한 법안인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특히 경찰국 신설 시행령과 검수 완복 시행령을 겨냥했는데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법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다수당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